우리가 야심적으로 시작을 했던 당 혁신 작업이 오늘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적 혁신을 단행을 했고 당무감사를 통해서 당협위원장을 3분의 1가량 교체하는 조직 혁신도 단행을 했습니다. 오늘 제2혁신위원회가 발표하는 신보수주의 가치 헌장은 우리 당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해주는 정책 혁신의 마무리가 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오늘 김용태 위원장님과 이 혁신위원 여러분들이 만든 이 신보수주의 가치 헌장을 중심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나갈 것입니다.